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힐러리 유, 유명현이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저 잊지 않으셨죠? 제가 12월, 1월은 정말 바빴어요. 나름의 개인적인 그런 휴가도 있었고요. 외국어로서의 어떤 다른 언어를 또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 과정을 거치느라 여러분들께 좀 늦게 인사드리는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자주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꿈에도 그리던 엄마표 영어, 어린이 영어를 이렇게 제가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기대되고 설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거나 저와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메일을 주시거나 쪽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그리고 여러분과 자주 소통하는 그런 장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브랜드 선생님께서 머지 시리즈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어요. 정말 좋은 시리즈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작가인데 그분께서 쓰시는 그런 작품들은 정말 아이들 인성 발달이나 그런 그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라임이나 그런 중요한 요소들을 너무 잘 다루고 있어서 정말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니까 브랜드 선생님 비디오도 잘 봐주시고 제가 앞으로 소개할 비즈베어 시리즈도 이게 정말 좋은 시리즈예요. 버지만큼이나 정말 좋은 시리즈고 그리고 한글로도 이렇게 같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두 권을 병행하게 가시면서 같이 학습하시면 아마 일석이조의 학습 효과를 누리시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텐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문장이 짤막짤막한데 어머니들께서 다 아시는 표현일 텐데 굳이 내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지루하다고 느끼시진 않으실까? 라는 굉장한 개인적인 고뇌를 했는데요. 제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발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잖아요. 그 영향을 받은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그런 대화를 들어왔기 때문에 부모님과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그 발음과 그 억양과 그 어휘력들이 저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국어 화자들, 아이들에게는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잘못된 발음과 잘못된 언어적인 직관을 전달했을 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원어민과 대하게 됐을 때 엄청난 부작용이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언어적인 critical period,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직관을 전달하시면 그만큼 아이들 언어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짧은 문장과 쉬운 구문이라도 어떻게 발음을 정확히 할 것인지, 어떤 직관을, 언어적인 직관을 아이들한테 심어줄 것인지, 이런 문법적인 설명, 단어는 이런 뜻이야. 굳이 한국어로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걸 직관으로 알도록. 우리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자연스럽게 구사하듯이 아이들이 영어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